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마이허브 가든 패키지 수놓는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터링 수놓아 볼게요. 큰 글씨부터 만들어 볼게요. 문자의 끝단들이 있는데요. 한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글자들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만들어 주었어요. 얇은 부분은 한 번만 놓아주고 두꺼운 부분은 한 번 놓아주고 그 옆에 한 번 더 놓아 만들어 줍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는요, 먼저 한쪽 끝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반땀 정도 앞으로 놓아주고 실을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이 처음 나왔던 곳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한땀 앞으로 놓고 반땀 뒤로 놓아주세요. 그러면 앞에 땀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고 스티치를 놓을 때 실의 방향은 바늘을 기준으로 한쪽으로만 위치하게 놓아주셔야 합니다. 곡선을 수놓을 때에는 땀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세요. 한 선을 만들어준 후 맞닿은 부분을 만들어줄 때는 끝에서 바늘을 빼지 말고 반땀 앞에서 먼저 빼주세요. 시작점으로 바늘을 빼고 시작점 살짝 앞에서 바늘을 빼주고 계속해서 아웃라인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뒷면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에서 나와 있는 실 보이시죠? 실 옆에 바늘을 두고 실을 바늘에 두 번 감아주세요. 감긴 실을 살짝 잡고 위로 쭉 빼줍니다.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그런 후 매듭 근처에 있는 실들 몇 개를 통과시켜주고 실을 잘라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캔버스 액자로 만드실 분들은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작은 레터링들은 백스티치로 만들어줍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땀의 크기도 작게 만들어주어야 예뻐요. 백스티치는 흔히 알고 계신 박음질과 같아요. 시작점 한 땀 앞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한 땀 뒤로 놓아주고 이전 스티치가 끝난 곳을 기준으로 한 땀 앞에서 바늘을 빼줘요. 이렇게 반복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백스티치를 만들 때 앞에 땀의 끝을 살짝 겹치게 놓아주면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쁘게 됩니다.
첫 시간으로 글자들을 수놓아 봤어요. 아웃라인 스티치는 줄기로도 많이 쓰이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재밌게 만들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